이렇게 이 합충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배우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제 합이라는 말도 있고 충이라는 관계가 있는데 충을 따져보면 예를 들어 하나만 보겠습니다. 갑경충 또는 뭐 경갑충 뭐 이거 뭐 발음이 좋은 쪽으로 하다 보니 이렇지 뭐 큰 순서는 없습니다. 요 관계를 갑과 경의 관계를 충이라 하고 예를 들어서 갑과 무의 관계를 충이라 하고 또 병과 경의 관계를 충이라고 이렇게 이름하는데 충도 그럼 우리가 힌트를 제가 다 드렸다. 충하고 합은 무조건 극하는 관계에서만 성립된다 했죠. 이놈이 우리가 나무라고 배웠다. 이놈이 뭐? 쇠. 금이야. 이놈이 나무야. 이놈이 흙입니다. 이놈이 불이야. 이놈이 쇠야. 그러면 전 구성이 몇 개가 나올까요, 충은? 충은 몇 개가 나올까요? 여기 수학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한 개 받고 남을 때리고 이러면 몇 개일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절대적으로 충을 한번 받게 돼 있고 남을 또 내가 때릴 수 있는 허락이 하늘로부터 주어졌고 자, 그걸 섞어 하면 몇 개가 나올까요? 예? 난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수학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니까. 천간의 글자가 몇 개? 그럼 저끼리 싸우는 것도 몇 개? 틀리는 관계 없다니까. 겁내지 말고 말씀하시라. 20개. 20개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학설들이 늘 나오는 겁니다. 예. 새로운 학설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충을 하는데 관계를 보니까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기, 을, 충 이런 것도 있어. 이거는 흙이고 이거는 나무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만나서 충을 하더라는 겁니다.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실 세계에 보면 길거리에서 남자와 여자하고 싸운다. 금마 정신이 지정신입니까? 너무 정신입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싸움이라는 게 음양은 싸우면 안 돼. 관계가 안 되게 돼 있어. 그 싸우는 거는 둘 다 미친 것들이라. 왜 너희 집에 밥을 하고 나왔느냐 운전하는데 그러면 그 여자는 너희 집 운전수나 잘 신경 써라 뭐 이러면서 싸우잖아.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자연인사상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잘 보세요. 합의 관계는 음양이 대전제입니다. 음양이 돼야 돼, 일단. 음양이. 충의 관계의 대전제는 같은 극길입니다. 같은 극길. 그 다음에 글자가 뭐냐. 일단은 대전제는 같은 극이에요. 같은 극길.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극의 관계에서 합이 이루어진다 했죠. 그죠? 그거의 관계에서. 자, 남자인 누군가를 자꾸 찝쩍거려요. 남자인 내가 여자인 누구를 자꾸 찝쩍거려요. 그 여러분이 볼 때도 대강 판가름이 나지? 이리 찝쩍거리는 이유가 붙은 문자 뭐라 하겠어요? 그렇지, 그거는 그러니까 뭐 극한 거 딱 맞아. 그게 충의 관계란 말이야. 찝쩍거리는 이걸 극으로 볼 때, 찝쩍거리는 걸 극. 뭐, 관계가 있으면 찝쩍거리지. 내가 미국에 있는 사람 찝쩍 못 거리잖아. 저 멀어서 찝쩍 못 거려. 또 무섭기도 무섭고, 요, 가까운 데서 찝쩍거리는데, 이게 극의 관계라는데, 같은 극끼리는 충을 하는 거야. 니 시비 걸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오히려 터지면 할 수 없는 기고. 여 찝쩍거리는 건 뭐고? 싸우자는 이야기가 뭐 하자는 기고. 그리, 우리가 초등학교로 돌아가 보면, 옆에 짝지 보고 판 다 잘라가 넘어오지 마라 멋이 뜨고 그게 애정의 표시가 미워서 그럴까? 애정의 표시라. 그치? 관심의 표시란 말이지. 그러니 이 우리가 지금 천간에 있는 글자 관계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양분화된 합과 충이라는 것도 역시 기본적인 자연의 법칙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는 극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음량이 다르면 합으로 발전하는 거고, 음량이 같으면 싸움으로 발전하는 거로서, 그게 싸움은 다른 말로 하면 압력을 서로 주고받는 거로서 나를 자각시키는 계기도 된다. 오히려 합은, 자, 제가 지금 여기 공부하러 왔는데, 난 선생이 아니고, 여러분이 선생, 어떤 분이 선생이고, 공부하러 왔는데, 등록하고 나니까 이 학생이 너무 좋아. 저녁에 밤에 자면 선생이 한 말이 귀에 들어오고 뭐 아른거리고 이래야 되는데 선생은 어디가 아프고 이 학생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하루 안 나오면 막 성이나 죽겠고 막 어디 물어보기도 그렇고 뒤통수만 쳐다보면서 선생 아니는 씨부리라 이런 관계 이런 관계 그런 관계가 되면 본인의 임무를 본인의 본질을 왜곡되거나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니 오히려 합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그 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에너지를 희석시킨다. 꼭 머릿속에 넣어놔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나의 어떤 기질이 넘쳐가 미친 놈이면 이렇게 합이 됨으로 해서 그 기질을 좀 사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자, 전쟁이 미쳤어 내가. 말을 타고 막 모든 목을 베고 막 언제든지 적군을 다 점령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이런 사람을 순화시키는 방법은 또 추모의 관계에 놔야 되겠어요? 합에 들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한 군데 미친놈을 싹 땡기가 좀 정상으로 만들 때 합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게 쓸 수도 있어. 근데 안 그래도 아가 디미한데 디미해가 역학 공부 10년째 하고 있는데 또 신세계 백화점 공부를 하러 갔는데 또 내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어. 그 내가 내를 보고 한 번 또 웃어줘. 공부 되겠나 안 되겠나. 죽을 때까지 그 짝이다. 그러니까 합이라는 게 너무 강하고 기가 충천해 있을 때 그 기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의 합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해사일에 빠져가지고 시시콜콜이 간섭하는 아버지를 좀 시기하는 방법은 엄마 말고 뭘 붙여주면 된다? 합되게 하여 정신을 혼미하게 하라. 합이 되면 혼미합니까? 안 합니까? 그 눈빛만 생각해도 막 100m 떨어지는데 냄새가 나. 그 사람이 오는데. 자 이렇게 해서 혼미하기도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떤 합이다 충이라는 자체만으로 좋다 나쁘다는 아니다. 그죠? 자 충이라는 문제도 늘 충은 깨어있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딱 이렇게 졸면 여기다가 이 송곳을 딱 갖다 놓고 졸는 순간 꼽힌다 하면 쉽게 졸겠습니까? 안 졸겠죠. 그죠? 내가 옆에서 이 학생을 쳐다보는 순간 내 눈을 누가 막 찌른다 이러면 마음으로는 쳐다보지만 못 보잖아. 보는 순간 찔리 부는데. 그러니 충이라는 문제는 또 굉장한 자극과 활성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너무 긴장하여 뻣뻣해질 수 있다. 그죠? 합은 부드러움의 상징이요. 충은 뻣뻣함, 경직의 상징이니 수축과 이완이 골고루 이루어질 때 근육이나 우리 정신세계도 맑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결국은 우리의 마음 작용 안에도 합과 충을 골고루 쓸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사주 꼬라지도 그리하여야 생활에 가는데 긴장과 느긋함을 교대로 쓰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리 합이 많은 사주가 좋냐 충이 많은 사주가 좋냐 이제 그런 관계는 알겠다 그죠? 그 놈들을 골고루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살펴봅시다. 우리 주위에.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억수로 강한 사람이 특히 이제 학교 선생님들을 비유할 수 있어요. 집에 가면 시어머니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말은 하진 않지만은 방바닥에 흐트러진 거를 째려보면서 청소가 안 돼 있네.
그래도 시어머니 들으라고 했는데 사실은 또 대놓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부담이 돼, 안 돼? 그래. 학교에서도 관리 감독하던 사람이 집에까지 와서도 관리 감독하는 끈을 놓지 못한다면 곧 죽을 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징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음양간을 한번 보세요. 결혼한 부부끼리도 밤에 예의를 지켜야지 하면서 갑옷을 입고 잔다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양복으로 그대로 입고 자 이것도 문제겠지만 밤에 사랑하던 모습 그대로 여보나 출근해 이러면서 넥타이만 메고 그래도 문제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음양의 문제만 봐도 직업과 관련되어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취미생활로 동적인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동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취미는 정적인 걸 갖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음양의 균형을 찾아줘야 됩니다. 음양의 균형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선생님 내가 비싼 돈 내고 아침에 일찍 와서 수업하러 왔는데 그런 누구나 다 아는 소리를 씨부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주를 나중에 해석할 때 대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전제가. 고수들의 말을 들어보면 별반 어려운 게 없는데 적응이 안 돼. 남자가 양입니까? 음입니까? 상대적으로. 양인데 또 양을 갖다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체질을 보고 건강을 따지는 거 1번입니다. 마른 사람한테는 어떤 병이 잘 올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막 쉽게 말하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의 병으로만 보면 돼. 자, 마르고 빼쪽 마르고 건조한 사람은 양적인 병이 올까요? 음적인 병이 올까? 양적인 병이 와. 그런데 뭐 목소리도 막 메말랐어. 눈가리가 딱 부리부리해. 야인데다가. 조금만 건드리면 성질을 내. 빡! 빡! 곧 죽는다, 그거. 무슨 병으로? 이 병으로 죽는단 말이야. 이 병으로 죽는다고. 누가 양만 올리면 죽는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양만 시시 올리면 돼. 와! 이러는데, 뭐. 이랬다. 건드리지 마! 내가 이제 돼 있나? 안 돼 있다, 이가. 곧 죽는단 말이야, 그 사람은. 자, 어떤 사람이 뚱뚱해. 여자가. 여자가 뚱뚱하고, 습이 많아. 그런데 동작도 느리면서 반응도 느려. 가다가 불러도, 뭐, 방에 걸려가지고 그러는데, 응디로 이래. 일나가 안 가고, 응디로 문대가 가는 할매들 좀 찾는 사람도 있지. 그런 사람은 무슨 병으로 죽을까? 이 병으로 죽는단 말이야, 이 병으로. 이 병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욕심입니다. 나쁘다 좋다가 아닌 욕심이에요. 내가 끌어안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찌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다는 게 뭐 때문에? 끌어안으니까, 자꾸 뭐를. 그러니까, 그만큼 뱉어내야지, 그죠? 야이고 마르고 건조한 사람들은 얼굴에도 보면 표가 나있지. 그러니까 실컷 처음부터 어떤 년은 살 안 찌는 년이 있어. 밤에 12시에 처먹고 2시에 또 처먹고 자도. 근데 저녁에 다시 이후에는 안 묻다 생각을 하고 하는데도 살 찌는 사람이 있어.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주는 사람. 그게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체질이란 말입니다. 선택이 문제는 아니었고 체질이라 체질도 이제 바꿔지긴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야 바꿔집니다. 기질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는 거야. 사람이 양적이다, 음적이다. 이제 공부의 모습으로. 그런데 마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눈이 예민하면서 신경질을 내고 이러면 풍요로울 확률이 많죠. 떨림 현상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촛불이 흔들리는 것과 같아요. 촛불이. 근데 내가 지금 좀 몸이 부하다, 습이 많다. 근데 자꾸 너무 걸 갖고 싶고, 너무 신랑을 갖고 싶고, 너무 돈을 내가 좀 갖고 싶고, 막 자꾸 욕심이 생기고, 또 누가 좋은 옷만 입은 거 갖고 싶고 이러면, 아, 이래서 내가 살이 찌는구나 하는 걸로 벗어내 삐를 줄 알아야 돼.